빨간 공이 노란 공을 못 건드렸어요. 그렇죠? 네. 아, 제가 쳐볼게요. 2분의 1이 맞으면 왜 이 빨간 공이 이 노란 공을 때려야 되느냐?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렇게 맞았을 때의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러면 빨간 공 어디로 가야 맞아요? 이렇게 막 가야 되잖아요. 네.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.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. 그러면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때렸다는 거는 2분의 1을 맞췄다는 증거거든요. 이렇게 맞아야 돼요. 이게 정확하게 2분의 1을 쳤다는 건데, 자, 이제 이거는 아, 이게 뭐 이거는 연습 목적이 2분의 1을 정확하게 맞추기에 아니요. 네, 당구의 물리적인 현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2분의 1을 정확하게 치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죠. 네. 뒤로서 제대로 맞았죠. 네. 자, 이제 이걸